서바이벌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직접 저기에 내려가서 내가 서바이벌을 한다면 나는 몇 등 안에 들 수 있을까?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? 그런 것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만약에 흑백요리사 2가 진행이 돼서 두 분께 출연 제의를 한다면 출연한다 안 한다? 미쳤어요. 흑백요리사 안성재 심사위원께서는 이 촬영하기 전에는 내가 1등 할 수 있겠지 뭐 출연하겠지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만약에 그 100인 안에 계셨다면 본인은 몇 등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십니까? 안성재 우리 심사위원 자신감이 좀 있는 편이어서 네,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. 아, 상위권에 있을 것 같다. 자, 그렇다면 백종원 심사위원 1라운드가 저 1라운드 떨어질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렇게 다릅니다. 네, 일단은 두 분이 정말 굉장히 다르세요. 그리고 두 분이 전문적인 영역도 다르시고 또 음식을 보는 관점이 다르시다 보니까 의견이 또 갈릴 때가 있었는데요. 특히 저희가 1대1 뭐 불일치되는 경우가 종종 나왔는데 그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는 끝장 토론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요. 두 분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실 때까지 토론을 벌이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땠나요? 우리 백종원 심사위원 멱살잡이라든지 아니면 고성 같은 게 오가기도 했나요? 아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멱살을 못 잡고 이 제작진이 또 아시지만 방송 보는 분들 믿을 수 없잖아요. 어디다 쓸지 몰라갖고 멱살이나 고성은 정말 나올 뻔 했었어요. 그 멱살까지는 좀 아니죠. 먹는 거 고살 수는 없고 고성이 나올 정도 보면 안 셰프가 되게 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킥복싱 하지 양보하지 않을 땐 또 양보 없는 아니 양보하지 않을 때는 아니라 양보를 안 해요. 네, 그래갖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고집이 세다라고 고집 엄청납니다.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고집이 세서 있어서는. 굉장히 이게 약간 이게 가보진 않지만 법정에서 변호사끼리 싸우면 이렇게 되겠구나. 그 정도로? 네,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반대쪽의 음식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음식에 대한 어떤 옹호 쪽으로 가다 서로 너무 옹호를 하다 보면 뭐 결과는 끝이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대편의 음식의 단점이나 실수 그럼 여기 또 테크닉으로 들어오니까 가끔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상한 용어를 쓰기도 해요. 하지만 알아듣죠.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떨 땐 가격적인 측면에 너무 말도 안 된다. 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심사하면 재밌기도 했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이게 처음에는 서로 인연이 그렇게 많은 사이가 아니라 서먹서먹한데 끝날 때쯤 되면 안정식 씨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모수라는 식당을 하는데 안 가봐도 될 정도로 처음에는 아이씨 얼마나 잘났게 거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안 가봐도 음식을 알겠다. 그래서 안 가실 생각이세요? 아니 지금 문 닫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오픈하면 가야죠. 그렇죠. 그 정도로 맞아요. 의견이라는 게 서로 처음엔 다를 수 있지만 마치 맛의 변호사들이 돼서 서로 옹호도 하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반론도 펼쳤던 아주 성숙된 현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안성재 우리 심사위원께서는 백종원 심사위원의 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떠셨는지? 카메라가 꺼질 새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위두리가 없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난이고요. 농담이죠? 네네.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제가 걸어온 길과 이제 백 대표님이 하시는 일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둘이 이렇게 한 거고 서로 배려도 있고 뭐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정적인 그런 게 오갔지만 어쨌든 저희는 제일 맛있는 거 뭐 파인다이닝이냐 뭐 길거리 음식이냐 상관없이 다른 관점이지만 어쨌든 중간 포인트를 찾아서 누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0분이 걸리던 1시간이 걸리던 저희는 최대한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뭐 참가자들에게 가장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저희 방법이고
뭐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. 처음에 잘 들어줘서 못 알아들으시나 잠깐 생각했는데 다 당연히 다 아시면서 아 저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고 또 백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강하게 포인트를 하실 때도 저는 저도 그걸 또 수긍을 하고 아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새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좀 조율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사실.